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웹툰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쪽에서 최근에 또 웹툰 쪽으로 약간 좀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이버 때문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네이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3까지 나왔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많이 하는 게 네. 누워서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인터넷을 좀 본다거나 네. 최근에 보시면은 지하철 둘러봐도 뭐 웹툰 보시는 분들 되게 많고 아니면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원소스가 웹툰인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좀 이따가 뭐 이제 우리 드라마 얘기도 좀 할 거니까 네. 거기서 또 좀 재밌게 풀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주 요인은 뭐 네이버 웹툰에 대한 미국 상장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웹툰에 대한 양대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그 중에서 네이버 웹툰이 이제 빠르면 6월에 미국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죠. 웹툰 시장이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웹툰의 IPO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네이버가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는데 좀 큰 영향을 줬었던 게 바로 이 웹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성장을 하면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좀 끌어낼 수 있는가. 사실 이제 기업이 IPO를 하면은 뭐 아무래도 회사의 가치가 뭐 당장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띄워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에 웹툰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이제 그죠. 오히려 나스닥 상장된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 이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IPO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조달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확장이 나오면서 그 시장을 또 침투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면 요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까지 주관사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웹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얼마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의 피코 코마의 뭐 거래 자체가 큰폭으로 네. 늘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기준 자체는 뭐 24년 1월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 네,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시장에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제 시장에 접근한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믹스라고 하죠. 코믹스와 이런 뭐 만화책 그리고 잡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전체 일본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전자책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게 완전히 탁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액은 당연히 천억 엔을 좀 돌파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일부 좀 흥행하는 제품 같은 경우 한 달에 1억 엔을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그러네요. 진짜 만들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의 이 성장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되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N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일본 N이 못 따라오지 이 얘기 분명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성우진도 정말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뭐 김유리 칼라 같은 거 보세요. 하나 대박 나니까 막 진짜 쭉쭉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막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창작물로 넘어가는 그런 빈도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만화 이런 코믹스 부분이 성공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이런 종이책에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재혼황후나 약탈신보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관심 있으시면 좀 한 번씩 다 들어보셨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프랑스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웹툰이 막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막 이제 지하철에 사진들이 나오면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웹툰 프랑스를 점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유럽 지역에서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웹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산업의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음을 잡았다라는 거는 곧 이제 유럽의 전 지역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웹툰 산업 시장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웹툰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그 월 매출 중에서 1위부터 5위를 우리나라가 싹쓸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재밌긴 재밌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런 영상 OTT 플랫폼에서도 보세요. 한번 해외 나가서 그 켜보시면은 압니다. 우리나라 글자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작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작품들이 나오는 주류가 대부분 다 웹툰 기반 아니면 웹소설 기반이라는 그렇죠. 거에서 그거가 흥행했었던 것들을 다시 웹툰화를 하고 그걸 다시 애니화를 하면서 영화화를 하면서 드라마화를 하면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일본과 프랑스 지역을 선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핸드폰은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기기를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기기만으로도 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나 이런 OTT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더 가격이 싸거든요. 엄청 싸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삶의 기쁨을 그렇죠.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 하나로 이 여러 가지 또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세계관이 이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좀 드라마를 좀 그래도 여러 개 보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상당히 좀 재밌고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이게 이제 웹툰에서 원래는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처음에 드라마로 접했는데 이게 소재가 좀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거 웹툰으로 흥행했었던 거야라고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웹툰을 또 열심히 봤죠. 그래서 웹툰 원작과 또 이제 드라마의 이런 차이를 보는 재미도 있고, 네. 그다음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았다 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이제 상영 직후에 한 8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거래액도 17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뭐 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넷플릭스에서 막 1등하고 엄청 대박 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좋았지만, 그죠. 근데 마스크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거래액 같은 경우가 166배, 그리고 조회수도 121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런 애니를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웹툰에서 140억 뷰가 나왔었던 그 정말 어마어마한 대작이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애니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웹툰에서 나왔던 장면 외의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투를 하는 애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를 이제 막 상상하면서 막 머릿속에서 그렸던 게 애니화로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그려지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우리나라 웹툰인데 이게 일본에서 애니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6화까지인가 나온 걸, 7화까지죠.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인데 이게 아직 이제 7화, 8화까지 나왔는데 아직 드라마는 초입 부분이에요. 그 웹툰 쪽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게임으로도 나옵니다. 넷마블에서 상반기에 아마 출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애니도 나오고 게임도 나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템들이 굉장히 대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흥행하면은 또 보거든요. 제가 이 웹툰만 벌써 6번째 봤고 이번에 7번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 내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봐야 됩니다.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턴이 되는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쿠키를 꽤 많이 구우셨겠어요. 너무 많이 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네. 유통되는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플랫폼 쪽으로나 아니면 컨텐츠 제조사 쪽으로나 뭐 피해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피해가 엄청 많죠. 사실 이제 웹툰뿐만 아니라 누노티비 아마 이제 굉장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체 산업의 50%가 넘는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54%나 피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54%나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찾긴 해줘요. 웹툰 같은 경우는 한 5분만 찾으면 그런 이제 불법 사이트를 유통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접근도가 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게 뭐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서도 대응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압박을 넣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컨텐츠를 내리기는 하는데 타지 업로드를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완벽한 근절이 될 수 없고요. 또 만약에 그 사람들을 잡더라도 처벌 자체가 벌금형에 좀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은 정말 엄청난데 사실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점이 좀 한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에서 요번에 발표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사실 이제 지난 12월 1일에 보도를 했죠. 불법 유통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0억 회가 사실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한다라는 거고 피해 규모도 한 달 기준으로는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누누TV를 말씀을 드렸는데 누누TV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 드라마들 OTT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유출이 된 건데 그게 한 달 월 이용자 수가 2천만에서 3천만 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툰도 아마 비슷하면 비슷했지 사실 아니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덧붙여서 사실 작가들의 처우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시장이 분명 시장이 맨날 매년 확대가 되고 있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일단 이 불법에 대한 유통을 어떻게 막아나갈 것이냐 이게 첫 번째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가들의 처우들이 더 개선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게 또 해외 플랫폼으로 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좀 이탈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관심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콘텐츠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릴 때 무협지나 이런 것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학생 때는 그때가 르네상스 시기였거든요. 네. 정말 엄청난 무협 대작들과 네. 로맨스 대작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영상화가 되고 애니화가 될 건 지금 너무 많아요. 진짜 막 거론할 게 너무 많습니다. 명작들이 너무 많은데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화산기한이라든지 이런 웹툰 무협지들이 터나면서 정말 엄청 대박이 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대작들이 아직 나올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왔을 때 시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시장의 이런 성장은 뭐 저는 단연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 저랑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이제 강동원의 늑대유 이런 게 있죠. 이제 딱 개화의 시기여가지고 사실 지금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핫해질 시장이고 그때는 사실 책방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다들 무협지 빌려야 되고 로맨스 빌려야 되니까 엄청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이 작품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게 지금 너무나도 많다.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 그게 재밌는 거 진짜 많았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게 오픈이 될 거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난 그러면 하창호 부장님께서는 정책들도 요즘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떤 정책들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 아무래도 웹툰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잘하다 보니까 이게 넷플릭스화를 좀 하고 싶어하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사실 정부의 이런 웹툰 사업의 지원 예고는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땐 이게 과연 단기간에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게 27년까지 4조 원 규모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매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번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 자금도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도 좀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현지화 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얼마나 좀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기대 수준들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통번역 물론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6억에서 10억이니까 한 뭐 60% 정도 굉장히 좀 높게 높아진 건 맞지만 뭐 근데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10억이면 굉장히 좀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책 지원 사업도 매년 하는 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원들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업들 볼까요? 네. 어떠한 기업들 좀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뭐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기는 한데 주로 이제 웹툰 쪽으로 봤을 때 미스터블루와 이제
이제 DNC 미디어를 보고 있고요. 이제 쿠키를 좀 많이 구우시는 분들은 이제 MBT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구우신 분들은 이제 MBT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은 컨텐츠로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미스터 블루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숨겨져 있던 무협지와 로맨스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이전부터 이제 웹툰, 웹소설 가장 먼저 이제 상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최근에 주가가 뭐 좀 많이 눌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고정비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21년도부터 이제 웹툰 관련된 업체들을 이제 두 곳을 인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회사 게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DNC 미디어인데 DNC 미디어는 앞서 소개드린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IP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호평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IT임을 어느 하나를 대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유통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엔터도 이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정점은 이제 방탄소년단이 빵 찍으면서 우리나라 엔터가 확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혼자만 레벨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 IP 집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인 흐름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가 급등이 나오면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산업의 성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가셨을 때는 좀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 그리고 미스터 블루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